가수 마이클 잭슨, 배우 기네스 펠트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 세계 유명 인사들이 극찬하고 즐겨 먹은 우리 음식. 우리나라 기내식의 첫 번째 음식이자 국제 기내식협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기내식상 수상. 이것은 바로 여러 가지 신선한 재료가 섞여서 조화로운 맛을 내는 한국의 대표 향토 음식 비빔밥이다. 세계보건기구 국제비만대책위원장 필립 제임스가 비만을 예방하려면 비빔밥과 같은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들의 발표에 의하면 비빔밥은 최고의 웰빙 식품으로 사람 몸에 필수적인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되는데 비빔밥 한 그릇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 식물성 지방까지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석고 비비는 한국적 요리미학. 먹는 방식의 독특함은 세계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도 충분하다. 밥과 나물, 고추장이 어우러져 내는 비빔밥의 맛은 단순히 음식이라기보다는 한국 문화의 원형과 닮아 있다. 이 한국 비빔밥의 한복판에 전주 비빔밥이 있다. 밥과 반찬이 있으면 자연스레 비벼도 먹게 되었으니 비빔밥의 유래는 사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해방 직후 전주 남문시장 일대에서 팔던 비빔밥이 유명해져 비빔밥은 전주 비빔밥이란 전국적인 명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전주 비빔밥의 맛을 내는 비결은 질 좋은 콩나물과 육회에 있다. 현재 전주 비빔밥 식당 중 가장 오래된 곳은 한국집이다. 우리 없는 사람들이 큰 경사가 있으면은 음식 맛을 좋은 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제사 음식 또 경사에 남았던 음식을 비비서 먹었던 일, 그 고추장 넣고 비비서 먹었던 일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그저 어머니가 전주 비빔밥을 개발했어요. 전주에서 콩나물을 지르자니요. 콩나물을 주인공이 콩나물이죠, 이제. 그 콩나물과 무기 나와요, 황풍무기. 그건 넣고 그래서 사철에 나오는 나물을 넣고 비빔밥을 비비지요. 비비는데 그 이제 비빔밥 맛을 내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의 재료가 들어가고 나물도 향이 있고 양념이 들어가서 혼합해서 비빔밥을 만드는 것이죠. 재료들도 다 신선한 것 같고 또 그릇하면서 옛날 맛도 그대로 나는 것 같고 되게 맛있고 좋아요. 최근에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음식이라는 홍보를 통해 전주 비빔밥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전주 비빔밥의 홍보를 위해 매년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전주 비빔밥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전주 비빔밥 축제에서는 누구나 함께 비빔밥을 나누고 비빔밥을 즐길 수 있다. 네, 전주 비빔밥 축제는 그 한식 세계화에 걸맞게 요즘 또 트렌드인 그 건강 음식, 힐링 음식 그것 걸맞게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인 비빔밥을 매개로 해서 전주의 음식 문화, 또 전통 문화, 또 우리 전주의 식문화 등등을 홍보하고 또 우리 한옥 마을과 또 우리 한식 등등을 해서 우리 가장 한국적인 문화 관광형 축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전주 비빔밥 축제에는 비빔밥의 세계화를 꿈꾸는 청년들, 비빔밥 유랑단이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다. 비빔밥 유랑단은 전 세계를 돌며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비빔밥을 알리는 프로젝트 팀이다. 매년 한국 세계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빔밥 유랑단을 통해 전주 비빔밥 세계화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네, 저희는 2011년에 만들어진 팀이고요. 전 세계에 이제 맛있는 웰빙 음식 비빔밥과 한식을 알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비빔밥을 선택한 이유는 먼저 이제 웰빙 음식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이제 트렌드가
건강한 음식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웰빙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비빔밥에 갖고 있는 철학이 외국인들한테 그 보여주기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담겼다고 생각했었어요. 여러 가지 그 뭐 음양 오행설도 있고 오방색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음식들 중에서 뭐 불고기나 갈비도 맛있지만 비빔밥이 맛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비빔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비빔밥을 비벼 먹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야채만 먹는 경우들도 많았고 잘 못 비비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계속 더 비비기 쉽게 만들기도 했었고 비벼주는 걸 도와주기도 했었거든요. 약간 매워하는 그런 매운 음식을 좀 못 먹는 사람들도 있긴 했었지만 그때는 뭐 이제 간장 소스 같은 것들로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해줬었고요. 다들 먹은 사람들 되게 좋아했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그 한국 젊은이들이 한식을 가지고 해외로 도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도전의 기회로 이제 비빔밥 이런 데를 성장시켜서 더 많은 그 음식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문화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비빔밥 요리단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외국인들도 쉽게 먹을 수 있게 이제 드레싱 같은 느낌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야채도 이렇게 같이 먹으면 맛있고 생각보다 이제 외국인도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스가 살짝 새콤하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완전.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 젊은이들이 한식과 우리 문화를 가지고 해외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비빔밥 유랑단. 그들의 당찬 포부가 비빔밥의 어우러짐처럼 세계 속에 어우러지길 바라본다. 화이부동. 조화를 이루되 개성이 살아있다는 이 말은 재료 고유의 맛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도 각자 살아있는 전주 비빔밥을 소개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다. 전주 비빔밥은 그저 하나의 음식일 수도 있지만 그 한 그릇 속에는 우리의 문화가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앞으로는 세계인의 문화가 전주 비빔밥 한 그릇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길 기대해본다.